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저는 지금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게리 바이너척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챕터 2의 Self-Awareness, 자기인식, 자신의 성격, 감정, 동기, 욕망에 대한 의식적인 지식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인지하는 것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을 거는 것은 다르다. 거울 속을 향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보는 것이다.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회피로 이어지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외면하며 요리조리 피한다. 거울 속에 나에게 너는 사업가로서 소질이 없어 라고 자인하는 것이 꿈의 포기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루언서로 얼마든지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도 있고 기업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가 될 자신이 없는 이유가 직원 관리 능력 부족 때문이라면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일하면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SNS나 실생활에서 아주 잘 나가거나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단점이 노출될까봐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누구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망을 위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의 시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요. 자기 인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이 말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